네,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인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시버트죠. 미국의 증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다고요? 네, 이제 카카오페이가 올해 4월에 미국 증권사인 시버트 파이낸셜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총 1,039억 원을 들여서 시버트의 지분 51%를 취득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영권까지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네. 전체 지분 중에 19.9%는 올해 5월에 1차 거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한 31% 정도는 내년 중에, 그리고 그 시버트 주주들 및 그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어제 공시를 내고 2차 거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제 시버트의 지분 취득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거래할 예정이었으나 양사간 합의에 따라서 2차 거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차 거래까지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데 2차 때 갑자기 거래가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뭐 카카오페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요. 이제 업계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시버트 쪽에서, 그러니까 그 경영권을 매각하려던 그 쪽에서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제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건데요. 시버트는 지난달 카카오 측에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면서 거래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는 이제 시버트가 미국 감독당국에 제출한 공시에서 좀 유추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시버트는 한국 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모기업 카카오의 조치 중이다. 그러니까 테이킹 액션을 하는 상황이다. 이 점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좀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의 카카오 수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는 거래 종결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실은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거래는 이제 매각 측의 요구로 인한 파기이기 때문에 매각 측이 인수자인 카카오페이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버트가 이제 2차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카카오페이에 500만 달러, 약 6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포기하면서 계약을 취소를 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간이 이제 내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이제 10개 분기에 걸쳐서 각각 50만 달러, 한 6억 5천 1천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페이가 경영권 인수는 좀 최종 무산됐지만 지난 그 1차 거래에서 이미 확보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19.9%를 네.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시버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분 거래가 무산됐지만 향후 카카오페이가 경영권 인수를 좀 재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확보한 지분은 유지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시버트가 어떤 증권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시버트는 1967년에 설립된 미국 나스닥 상장된 증권사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한 55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카카오페이가 이곳을 인수해서 좀 미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려고 했는데요. 뭐 비록 이제 경영권 인수는 좀 무산이 됐지만 카카오페이가 앞으로도 미국 시장 뭐 해외 주식 거래나 이런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카카오페이가 증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